이제 곧 다가오고 있는 왠지 모르게 우울한 크리스마스. 외국은 대부분 가족과 함께 보내는 명절 같은 느낌이지만 우리나라에선 커플과 함께 지내는 날로 더 각인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크리스마스 계획은 세우셨나요?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와 같은 80, 90년대 사람들은 아마도 딱 떠오르는 것 중에 나 홀로 집에라는 영화가 떠올려지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1990년도에 처음 개봉한 나 홀로 집에를 이번에 새롭게 리부트를 해서 신작 광고, 홍보, 일회성 기부의 목적으로 이번 2021년 12월 12일 영화 속 케빈 가족이 지냈던 집에서 단 하루 최대 4명만 숙박할 수 있는 이벤트를 연다고 합니다. 시카고 지역에 위치한 이 집은 촬영 후 2011년도 당시 가격 158만 5천 달러에 개인에게 팔리고 꾸준히 영화 팬들이 먼 발치에서 사진을 찍으러 방문을 하는 곳입니다. 숙박 예약은 에어비앤비에서 12월 7일부터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격이 바로 단돈 25달러, 한국 돈으로 약 3만 원의 숙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12일 날 저택에 도착하면 케빈은 아니지만 케빈의 형인 버즈를 연기한 데빈 라트레이가 직접 손님을 맞이해 더욱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버즈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가족들이 휴가를 떠나는 동안 어린 시절 집에서 하룻밤을 보낼 것이다. 자신은 옛날과 달리 지금은 성장했고 이번 휴가 시즌에 나의 가족집, 심지어 저의 피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 행복하다. 이번엔 나의 타란툴라가 풀려나지 않도록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영화와 같이 반짝이는 조명과 완벽하게 손질된 나무, 케빈이 설치한 풍부한 부비트랩들, 비명을 지르기 위한 거울 근처에 놓인 애프터쉐이브, 시카고 최고의 피자와 마카로니 치즈를 곁들인 멋진 촛불 저녁 식사와 실제 타란툴라와의 만남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나 홀로 집의 레고 조립, 이날 개봉하는 나 홀로 집의 리부트 상영 등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매년 나 홀로 집에를 봤던 입장으로 정말 가보고 싶습니다.